마땅 살아난 가참이, 탐망 살아난 가참이, 상강 살아난 가참이. 예, 보검 스님의 영어로 배우는 불교 이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부처님은 어떤 분이었나? Who was the Buddha? 근데 이 지금 텍스트는 그 부다넷이라고 하는 그 사이트가 있거든요. 호주에 있는데 하루에 100만 명 이상이 여기에 들어가는 그런 유명한 사이트입니다. 여기에 그 실려 있는 그 이제 말하자면은 그 The Life of Buddha, 부처님의 일생, 이것을 제가 이제 좀 이렇게 교조를 해가지고 지금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영어 문법이라든지 뭐 문장이라든지 이런 것은 정말 거의 완벽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뭐 만든 게 아니고 거기에 그 있는 것을 제가 이렇게 이제 이용해가지고 하는 거니까 여러분께서는 이대로 이제 그 공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Who was the Buddha? Who was the 쉽게 얘기하면 부처님은 어떤 분이었나? In this unit, 이 단원에서 이 말이에요. In this unit, to find out who the Buddha was, you need to go back to the beginning. 이제 여기서 이제 부다란 말이 나왔죠. The Buddha. The Buddha라는 것은 지난 시간에 The fully enlightened one이라고 그랬죠. The fully enlightened one. 완전히 깨달은 분. 그러니까 붓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빨리어도 되고 이제 산스크리트어도 되는데 이것은 그 뜻이 깨달은 자는 뜻이 깨달은 자. 영어로 표현하면은 the fully enlightened one. fully 완벽하게 완전하게 깨달은 자를 갖다가 부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부다 lived in India more than 2500 years ago. 2500 years ago. 2000년 전에, 2500년 전에 인도에서 실제로 살았던 분이단 말이에요. 이 부다. 그러니까 이제 앞에 더가 붙은 것은 이제 사카머니 부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정관사 더가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 더 부다라고 그러면 이제 보통 명사는 뭐 하지만은 더 부다라고 했을 때는 사가모니 부처님을 이제 얘기하는 거고 2500년 전에 인도에서 이제 실제로 생존했던 분이다. 그런 얘기고 his teachings 그의 가르침은 known as Buddhism. 그러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제 담만대 부처님 가르침은 담만대 법인데 부처님의 가르침이 가르침을 이제 불교로 불교라고 이제 알려져 있다 이 말인데 부디즘이라고 부디즘 영어로 부디즘 이즘 이즘이 붙은 거예요 이즘 불교지 그러니까 불교 even as a boy 시다르타 시다르타라고 하는 것은 소원 성취란 뜻이에요 소원 성취 시다르타 시다르타는 이제 소원 성취. 또 그 소원을 이루게 하는 그런 사람 시다르타. 부처님의 어릴 때 이름입니다 이게. The Buddha to be. The Buddha to be라고 하는 것은 to be라고 하는 것은 부처가 될 뿐. 부처가 될 뿐. 그러니까 어릴 때 시타르타는 어릴 때부터 이제 이 명상하는 것을 좋아했다 이 말이거든요. liked to meditate. meditate 하는 거. 이렇게 명상하는 거. 이런 것을 좋아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명상이라고는 meditation이라고 그러고 이제 동사로 했을 때는 to meditate. This is how he became enlightened. 어떻게 해서 그는 이제 깨닫게 되었는가? His teachings help people to live wisely and happily. 그러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은 사람들이 현명하고 행복하게 살도록 도와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명상을 한다는 것은 첫째 이제 뭐 깨닫기 위해서 이제 한다고 하겠지만은 이것은 우리가 명상을 함으로써 이제 현명하고 사람들이 현명해지고 또 행복하게 살도록 이렇게 도와준다. 이제 이런 그러니까 그 우리 그 어떤 그 좀 조금 지혜롭고 또 행복한 삶에 도움이 돼야지 그런 아무런 그 명상만을 위한 명상을 이제 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그 지혜를 개발하고 또 삶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데 이 도움이 되는 그런 명상이 돼야 된다는 얘기고 또 컨츄리 웨더 부다 그루 앞 이 그림은 이제 그 부처님이 성장한 이제 나라입니다. 인디아 아주 고대 시대에는 지금 뭐 인도 또 저기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네팔이 전부 인도예요. 인도고 이제 지금 그 인도하고 히말라야 그 중간에 이제 네팔이 있지 않습니까? 네팔이고 그 왼쪽 이렇게 보면 카필라와스트라고요. 카필라와스트. 그 이제 부처님이 태어난 이제 그 조그만 이제 나라였죠 그 당시에. 그래서 이제 그 더 히로 오브 아워 스토리. 이즈 프린스 시타르타. 지금 우리 이야기의 주인공은 2500년 이상 전에 살았던 부처님이 되실 분인 이제 시타르타 왕자. 왕자에 대한 얘기고 더 부다 투비라고 하는 건 부처가 될 분 그런 뜻이에요. 부처가 될 분. Who lived more than 2500 years ago. 2500년 전에. His father 누굽니까? 시달타 아버지죠. His father was the 라자. 라자라는 것은 king을 얘기해요. King, 왕. Of the Shaka clan. Shaka라는 것은 석가족을 얘기하는 거예요. Clan이라는 것은 이제 어떤 그 석가족 이런 뜻이에요. 석가족. 뭐 한민족, 뭐 무슨 족 할 때 그것을 클랜이라고 클랜. 석가족의 왕이었습니다. 킹 숫도다나. 숫도다나는 이제 그 우리 한역에서는 중국에서는 정반왕이라고 그랬거든. 정반왕. 아버지 이름이 이제 숫도다나고 어머니는 퀸 마하마야. 여왕 왕비지 왕비. 마하랑은 크단 얘기. 크던 마야. 이름이 이제 마야진, 마야 대비를 이제 어머니는 마야 대비였고, 데일리브트 인 인디아 그분들이 이제 인도에 살았다. 그리고 이런 시티 콜드 카필라 와스트라고 불리우는 그런 이제 시 그런 그 도시 시급의 이제 그 나라에 이제 살았다 이런 얘기고 카필라 와스트 부처님이 태어난 것을 이제 말하는 거고. In the foothills of the Himalaya. 히말라야 산맥의 그 언덕. Foothill이라는 거는 이제 언덕을 얘기하는. They belong to the Indian warrior caste. Caste. Warrior caste라는 거는 전사계급을 얘기해요. 인도는 그 사성계급이 있었잖아요. 사성계급. 그 사성계급이란 건 이제 브라만. 브라만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크샤트리아 그 다음에 바이샤 수드라 그랬죠. 그건 저 인도의 그 아리안족들이 이제 인도 그 아대륙을 침입을 해가지고 원래 인도에 이제 원주민이 있었습니다. 침입을 해가지고 이제 정복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신분제 카스트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힌두교 바라문 승려들은 이제 브라만이라고 브라만 아주 그 양반 말하자면 최고급의 어떤 그 성직자죠. 성직자 베다를 공부하고 리그베다 뭐 있지 않습니까? 사베다 이런 걸 공부하고 또 어떤 그 뭐 하늘에 있는 그 브라만 신에게 뭐 이렇게 제사를 주관한다든지 이런 성직자 그룹을 이제 브라만이라고 바라문이라고 그러지 브라만.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계급이 크샤트리아 계급이에요. 크샤트리아. 이거는 정치, 군사,
그 당시에 이제 군사가 이제 중요하죠. 왜냐하면 전쟁을 일으켜서 이제 정복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의 그 사가모니 시달타 이제 아버지는 그 크샤트리아 계급이었다. 전사 계급이었다. 전사 싸우는 전사 계급에 이제 속했습니다. 그런 얘기고 이제 바이샤라는 건 뭐냐면 상인 계급을 얘기해. 상인 장사하고 뭐 또 무슨 농사 짓고 뭐 이런 무슨 이렇게 뭘 만들고 하는 그것을 이제 바이샤라고 그러고 이제 수드라는 거는 제일 밑에 아주 그 노예 계급을 갖다 수드라라고 그래. 수드라 지금도 그것이 이제 근대 그 인도가 민주주의 영국 식민지로부터 이제 독립하면서 헌법상에 그런 것이 철폐됐지만은 지금도 아마니에 이런 것이 있어요. 인도에 실제 가보면 브라만 계급이 있고 이제 크샤트리아 뭐 수드라 바이샤 뭐 법 앞에 다 평등하지만 보이지 않는 이제 그것이 인도 사회에 그 이제 존재하고 있죠. 카스트라고 그래서 크게 보면 네 가지지만 한 뭐 그 아주 세세한 것까지 하면 한 3,000개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세탁소 하는 사람은 영원히 이제 세습제로 세탁소를 해야 되고 또 뭐 무슨 그 직업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계속 그 대대로 이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즘은 그런 것이 많이 이제 그 탈피되고 있습니다만은 보이지 않는 그런 이제 그런 것이 있습니다. 한 3,000가지 된다고 합니다. 우리는 잘 그걸 이제 모르지만은 인도 사람들은 그것을 그 구별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The Birth of Prince Siddhartha. 이제 이거는 시다르타 왕자의 이제 출생에 대해서 지금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Long time ago in India, 아주 오래전에 The Liberator King named Suddhodana. 예, 수도다나라고 하는 왕이 이제 살았다. 그 다음에 퀸은 마하마야 대비 마하마야 대비가 이제 살았고 그들에게는 아주 그 이제 그 이제 백성들이 good and kind people 아 대야 그분들은 참 아주 그 선량하고 아주 그 참 친절한 그런 사람이었고 one full moon night 보름날을 보름날을 얘기하는 게 보름날 밤을 더 퀸 마야 부인이죠. 마야 부인이 드림 토브 포 데바스 포 데바스 이제 포데바라는 거는 그 천신의 꿈을 꿨단 말이에요. 포데바스 They carried her to a lake. 그녀를 어떤 그 말하자면 They carried her to the lake. 호숫가로 데리고 가가지고 to rest on 아주 그 부드러운 침대에 이렇게 쉬게 했습니다. 그리고 하얀 코끼리 백상 하얀 흰백자 코끼리 상자 그래서 그 백상이 carrying a lotus flower 연꽃을 흰 꽃고리가 그녀를 세 번 빙비 돌다가 그녀 속으로 이제 사라졌다. Wise man explained that 여기서 이제 wise man이라는 거는 현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현자 아주 현명하신 분 이분이 이제 설명했단 말이에요. The queen was going to give birth to a prince 왕자를 낳을 꿈입니다. 이렇게 이제 꿈을 이제 해명을 해준 거죠. When the time came for the baby to be born, 그 이제 아기가 태어날 수가 되었을 때, Queen Mahamaya는 left the palace with the attendants to go back to her parents' home to give birth to the baby.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그 이제 왕자를 낳기 위해서 이제 친정으로 이제 그 당시에 인도의 풍습은 어린애를 낳으려고 그러면 자기 이제 친정에 가서 노는 그런 이제 풍속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출산할 때가 되어가지고 이제 고향으로 이제 가는 길이에요. 카필라와스투에서 이제 언더웨이랑 이제 가는 도중에 they passed by a beautiful park called 룸비니 가든. 룸비니 가든이 나오죠. 룸비니 가든. 중간쯤에 있어요. 룸비니 가든은.
눈비의 동산이라고 그러지, 눈비의 동산. 그러니까 카필라 와스도 하고 또 이제 그 마야 대비의 이제 친정의 나라 그 중간에 이제 룸비니 그 동산이 있는 거죠. 룸비니 가든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공원처럼 아주 뭐 경치가 좋았겠죠. 지금 저 그 성지로 돼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지나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퀸 마하마야는 took a rest in the garden. 그 이제 그 공원에서 쉬게 되었고 그녀가 그 서서 holding on to a tree, 나무 가지를 이렇게 잡고서 she gave birth to the baby. 이렇게 나무 가지를 잡고 이제 출산했다는 이제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이제 다 이렇게 기록이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예, 우리는 그래서 이걸 이제 우엽 탄생이라고 우엽 옆구리로 이렇게 이제 태어났다 아기가 이제 그런 얘기인데 이것은 이제 그 부처님이 이제 어떤 그 탄생에 대한 이제 얘기고 탄생에 대한 얘기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the birth took place on the fifth month of Vesak. 왜삭이란 말이 나오죠. 여기 왜삭. 예. 왜삭이라는 것을 이제 우리는 그 부처님 오신 날. 그런데 이제 이게 원래 왜삭이라고 그러면은 이제 그 5월달을 말해요. 인도 달력으로 5월달. 아주 그 참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고 그 말하자면 5월달. 그걸 왜삭하라고 그러거든요. 왜삭. 그래서 우리는 음력으로 4월 8일 부처님 오신 날이. 그렇지만은 지금 인도 남방에서는 이제 부처님 탄생 성도 열반을 합쳐서 왜삭이라고 그러거든요. 탄생도 음력 4월 15일 날 했고 성도도 음력 4월 15일 날 했고 열반도 음력 4월 15일 날 했고 이렇게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갔다가 이제 기념합니다. 이것을 왜삭이라고 그래요. 왜삭. 이거는 그 달 이름이에요. 5월 왜삭. The fifth month of 왜삭. 어느 풀문 데이. 그러니까 여기 지금 623이라고 이제 돼 있습니다만 대개 기원전 623이라고 됐는데 이거 조금 수정을 해야 되겠네요. 563에 483. 여기서는 이렇게 해놨습니다만은 대개 이제 지금 공인 한 게 563에 483이라고 그래가지고 기원전 563년에 태어나서 기원전 483년에 이제 돌아가셨다. 이렇게 되면은 80세가 되지 않습니까? 약간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563, 483 설이 있고 또 623. 623이라고 하면 조금 더 이제 일찍 태어나신 거죠. 조금 차이가 있죠. 그러나 세계적으로 이제 공인된 게 기원전 563년에 태어나서 기원전 483년에 이제 열반하셨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고. 풀문데이. 아주 보름날 태어났다는 말이고. 그래서 우리가 코리 왜삭. 우리는 왜삭이라고 이제 부르는 거예요. 그걸. 태어나고, 이제 태어난 것을 왜삭이라고 하고, 또 성도도 그날 했고, 열반도 그날 했어요. 이걸 부다데이라고 그래요. 부다. 부처님의 날이다. 그래서 퀸 마하, 마야는 이제 그때 return to the palace with her baby, prince. 애기 그 왕자하고 이제 카필라 와스토로 이제 돌아왔죠. 그래서 킹 숫도다나 was very happy and 아주 기뻐했고 celebrated. 그게 이제 말하자면 축하를 한 거죠. 축하. The birth of the baby with his people, rule of the country. 모든 그 나라의 백성들과 함께 이제 했다.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금 부처님의 그 사가모니 부처님 그 시다르타 탄생에 대한 지금 이제 얘기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이제 얘기 또 뭐 계속해서 이제 하겠습니다만은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